검찰이 몇 달째 도피 중인 50대 지명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. 이 수배자는 함께 있던 여성을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검찰 수사관들을 따돌렸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고 달아납니다. 다급한 듯 둘 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습니다. 그 뒤를 검찰 수사관들이 쫓습니다. 남녀가 탄 엘리베이터를 겨우 세운 수사관들.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. 벼랑 간 여성의 목을 조른 채 흉기로 위협하며 계단으로 빠져나갑니다. 건물을 빠져나온 남성은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 남성은 50대 A씨, 검찰이 쫓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. 올 초 건강상 이유로 구속이 집행정지돼 잠시 풀려났는데 이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A씨가 한 유흥가 모텔에 투숙 중이라는 첩보를 접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섰다 그만 놓친 겁니다. 왜 그걸 못 잡았는지. 금행요방에 가다 놓고도 엄청나게 구경하고 있지. 인질로 잡혔던 40대 여성은 얼마 안 돼 모텔에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알고 보니 여성은 A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. 도주할 때 신발 다 신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. 그래서 그 짐 가지러 여자가 돌아옵니다. 그래서 걔들이 그것을 인질했죠. 검찰과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여성이 도피를 도왔는지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